안녕하세요. 진짜 나를 찾아가니까 외로움과 우울증이 싹다 없어져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해요. 오늘도 햇살은 눈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햇님처럼 금똥이에요. 우울하고 외로움이 있다 해도 거기에 머무르지 말아야 해요. 그런 느낌은 잠시 왔다 가는 손님이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둥지를 틀 필요가 있겠어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소파에 껌딱이처럼 누워갖고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어나 한발한발 걸어야 해요. 머리에서 그만 포기하고, 아, 누워 있어야겠어 하더라도 그 내가 시킨다 해서 그게 빨려 들어가지 말고요. 밖으로 나와서 맨발로 걸으면 싹다 기분이 좋아져요. 우울증도 없어지고 외로움도 없어지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니까요. 햇볕을 쬐면 더욱 좋고, 걷다 가면 또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가슴 뛰는 일을 찾아갔고, 소소한 기쁨에 집중하다 보면 놀듯이 사회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더라니까요. 발끝에다가 호흡을 두고 맨발로 걷다 보면은 마음이 단단해져요. 걷고 또 걸어봅시다. 내가 가는 데마다 주인공이잖아요. 오늘도 햇살은 눈부시고요. 많이 많이 웃으시고 더욱더 행복하세요. 슬프고 외로움 싹다 날려버리세요. 고맙습니다.